채식이 죽. 이 집안에 시내감을 만만히 들어놓고, 결국에는 1부종사 못하고 2부종사 해서 자선나비들에도 가물이 내리뻗치고 이 집안에 전체적으로 시내가물이 들었다. 시내가물이 들어서 가지뻗치듯이 줄버듯이 계속 뻗치는 형국이고, 이 2년자에 크게 충이 드러났으니 2년자가 아니라 그래. 2년자가 아닌데 인간의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질질질질 끌고 가는 거, 결국에는 인간의 마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도 내가 봐도 지긋지긋하다. 지긋지긋하고 이말 끝에 저말 끝에 계속 이래놓고 저래놓고, 오고 가는 말 속에 신경전이 대단하고, 그러고 보면 어떤 거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어, 서로가.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. 근데 그런 문제들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.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, 결국에 손을 놔야지 돼. 손해를 보는 형국이고, 근데 이자는 절대로 손해를 볼 자거나 이러지를 못한다. 그러니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지 돼.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, 어느 큰걸 바라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, 이자가 봤을 때는 큰걸 바라고 있다, 이모가. 그리고 감정적인 문제라든지,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이러는 것들이 너무 커놓으니까, 그냥 글 끝에도 그렇고 말 끝에도 그렇고 만났다 하면 서로 누가 하나가 일어나든지, 돌아서든지 해야지 돼. 그리고 올해 채식이주는 금전거래 하거나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. 그게 손자가 날라 그러면은 집에 도둑이 들든지, 아니면 그게 자손이든지 누구든지 재물에 손자가 나게 돼 있어. 손자가 나게 돼 있고, 이 지금 신혜생하고, 지금 여기 지금 을혜생하고, 사주가 닮기를 떠나가지고 아예 똑같이 생겼어, 그지? 똑같이 또 생겼는데, 이 지금, 이 시에 지금 남자아이가 기를 굉장히 피고 살아야 되고, 사주가 굉장히 높다.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자가. 결국에는 이런 아이들은 마음을 못 잡아가지고 밤새를 맞고 돌아다니고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그랬다는 소리도 나고. 근데 머리가 여간 비상한 애가 아니야. 응? 비상한 애가 아니고, 이 지금 여공자손에는 보는 것 같으면은 이 아이는 남자로서 가물이 좀 들었다. 그래, 혼살도 조금 들었고 그래놨으니 이 아이는 남자로 인해가지고 상처를 좀 많이 받았어야 되는 사주다. 그리고 저거 뭐야, 그 부모자에도 반드시 상처가 있어야 되는 아이기 때문에 혼자 있고 있고, 혼자 있고 싶고, 만사도 귀찮고,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봤을 때 이렇게 크게 마음을 두지 않는다 그래. 깊이 사귀지 않는단 말이야. 이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쳐놓고 여기 이상에는 오지 마. 그래, 사회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진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아이는 하나랄까, 둘이랄까, 이 정도밖에 안 되지. 두루두루 사회생활을 한다 그래도 아이가 외롭다. 외롭고 가물이 있기 때문에 자꾸 지가 마음을 전줄러야지 돼. 조금 가엾은 아이다, 이 아이는. 그래놨으니 일부종사 할수 없는 사주팔자는 엄마를 타고 났어. 그랬기 때문에 이 아이는 시집 빨리 안 가야 되고, 뭐 지가 굳이 안 간다 그러면 가라 가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. 근데 인물이 좋아놓고, 이 자손도 인물이 좋거든. 그래, 자손들이 전부 다잘 돼야지 돼. 잘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부모자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조금 길을 못 펴고 사는, 그런 거라고 나는 보여진다. 보여지고 옷이.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데, 아, 그래요? 사주가 좋아요?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주가 좋아. 사주가 좋은데 그 값을 못 하고 살, 그 꼴을 못 하고 산다. 맞아요. 그런 거그 꼴을 너무 못 하고 사니까, 이 사주 어디다가 남 갖다 주고 다시 태어나든지 같아요.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. 어떻게 그렇게 사주 값도 못 하고 살까? 보니까 이미 충이 이렇게 들었어. 근데 너도 안 지고 나도 안 지고, 비등비등하게 서로가 휘지 않고 다 부러지거든. 부러지는데 끝내는 이모만 마음앓이하고 속앓이 하는 것 같지. 근데 이자도 마찬가지기는 해. 그러니까 대로 죽고 말로 받는 그런 느낌이야.
내가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해결이 안 되고 얘가 뒤집어 쓰거든 계속. 어? 얘도 억울한 게 많단 말이야. 그럴 거예요. 억울한 게 많은데 뭐 얘기해봤자지 뭘. 서로가 얘기해봤자야. 뭐 하나가 크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다. 어? 다 얘,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뭔가가 충이 돌 때, 충돌이 될 때 그거는 크게 해결이 안 돼. 안 되니까 마음을 내려놓든 어찌됐든 신경을 계속 거슬리게 하고 신경을 답답하게 하거든. 어? 그래 내가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직성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는 충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. 이거는 어떻게 해서 풀든지 어? 같이 갈 거면 아니면은 방법이 없어요.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. 그게 순리고 인간이 살면서 뭐 무당도 그렇잖아. 그러니까 내가 안 된 자가 있고 가엾은 자가 있어가지고 내가 도울라 그러면 얼마든지 내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이렇게 도와주고 싶고 그러는 게 있어. 근데 사실 나도 이렇게 무당짓을 해보면은 어? 무당밥을 먹어보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게 있더라고. 어? 내가 아마 뭐가 급하고 뭐가 답답해가지고 뭘 해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. 그게 순리고 결국에는 그 집안에 대주가 잘 돼야지만 곱게 서 있어야지만 그 집안이 전부 다 잘 될 때 그 기둥을 흔들 수는 없는 거거든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내려놨다 싶으면 그냥 끝까지 내려놓고 가는 길이 어차피 틀린다. 어? 맞아요. 틀리지만 염려 걱정할 거 없다. 이런 자손이 있어가지고 인연을 만났다라 하더라도 결국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나지고 있어놓고 있어. 정말 마음을 전줄르지 않고 정말 꽃으로 보고 이모를 잎으로 봐주고 자손들도 같이 함께 너희들이 모두 가족이구나 어?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나타나게 될 거야. 나타나게 될 거니까 내가 혼자다 생각하지 말고 마음만 어? 저기 전줄르지 말고 그러고 있다 보면은 조금 꽃이 필 날이 온단다. 52이 지나고 53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보다 훨씬 괜찮을 거라 그래.